잘 들리고. 나루호도 법률사무소. 아, 힘들었다, 오늘은. 나루도 그렇게 쉬고 있으면 안 되지. 저기 근데 니보사부씨 괜찮을까나? 일단은 오늘 재판에서 이야기가 나온 사람들한테 달렸지. 추님 어서 오세요. 감독하고 프로듀셔? 듀서? 응. 그럼 이런 데 있지 말고 촬영소로 가자. 또 조사해야지. 물고문. 웬일로 주말 방송이냐고요? 원래 오늘 오후 2시부터 러스트 대규모 방송이 스트리머 합방? 합방이라 해야 되나? 대규모 합동 방송? 이라고 해가지고 다들 그러고 있었는데, 서버가 터져버려서 아까까지 러스트 하고 있다가 서버 터진 김에 밥 먹고 방송을 켰습니다. 이야기한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오케이. 이동한다. 정문소 앞에. 아무도 없네. 아줌마가 붙잡혀 있으니까 말이야. 누군가 대신할 사람이 없어도 괜찮은 건가? 아, 경비실 안에 아줌마의 양갱이 있어. 먹고 싶니? 그런 눈으로 보지 마. 어라? 오늘은 스위치가 꺼져 있는 모양이다. 과자를 산더미처럼 쌓아놨다. 아줌마가 쌓아놓은 모양이다. 됐구요. 경찰이 감시 중이야? 이동한다. 스텝구역으로 바로 가봐야지. 어라? 저기에 있는 사람 스텝 여자애야. 이봐요. 아, 당신들은 니보사우씨의 변호사님. 이야기 들었어요. 대활약이었다면서요? 아니, 뭐. 근데 경비원 아줌마가 붙잡혔다고 하던데요? 아니, 뭐. 아까 아줌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일단 그 배수구 구멍을 막아달라고요. 거기. 참, 손재주가 없네. 여기 실은 제가 조금 수작업은 서툴러요. 그치만 소품들은 손질하는 일을 잘 하잖아요? 아, 네. 하지만 손질하기 전보다 나빠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 너무 신경 쓰지 말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저 신경 안 쓸게요. 신경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 저기, 저 이제부터 아줌마 대신에 경비실에 들어가야 해서요. 이만. 그렇군요. 그럼 또 봐요. 네, 그럼 열심히 하세요. 오늘 재판에서 이야기가 나온 초등학생 남자애는 이 배수구로 들어온 거지?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서둘러 막은 건가? 저기 봐, 나로우도. 저 구멍을 막아버렸으니 그 애는 이제 못 들어오겠지? 뭐 그러기 위해 막아놓은 거니까. 왠지 그 애가 불쌍하네. 그럼 다시 부셔놓을까? 아, 좋아, 나로우도. 진심이군. 어쩐다. 그래도 들어오면 안 되지. 안 두자. 모처럼 수리했으니까. 웃으면 그 애가 아줌마한테 혼날 거야. 그렇게까지 풀이 죽을 일인가?
푸셔야 되는 건가? 푸셔볼까? 어쩔 수 없지. 그럼 부셔도 좋아. 에잇! 그리다만 세트 배경이 세워져 있다. 네오 에도시티의 성이니 아마도 네오 에도성 정도 되는 이름이겠지? 모터가 달린 전기 자전거다. 나는 이도저도 아닌 어정쩡한 물건 같아서 싫어한다. 하지만 언덕 오를 땐 편하다고. 젊은이가 저런 걸 의지하다니. 사다리다, 사다리. 접사다리인가? 커다란 창고다. 촬영용 소품들이 쌓여 있는 것 같다. 큐! 저기 나로도 오늘도 뭘 좀 가져가자. 누가 들으면 오해하겠다. 어제는 카드키 가져갔잖아. 그건 어디까지나 빌린 거야. 단서가 될 만한 것은 없다. 매진됐어. 그러면 돌아가서 이동. 대기실. 사건이 있던 날 토노사맨의 인형옷은 여기에 놓여있던 거지? 니보시씨는 그렇게 말했었지. 니보시씨가 낮잠 자는 걸 보고 훔쳐간 건 아닐까? 하지만 말이야, 혹시 니보시씨가 낮잠을 자지 않았다면 범인은 어떻게 할 셈이었을까? 글쎄. 유통기한이 오늘까지. 유통기한이 오늘까지는 먹어야지. 상투북이야 나루호도. 이거는 어제 봤으니까 대충 빨리 넘기는 겁니다. 가방에 뭐가 들어있을까나? 잡지? 야! 마음대로 열지마. 딱히 뭐 가져갈 거 없는데? 뭐 가져갈 것도 없네. 딱히 가져갈 게 없었고. 아, 안녕하세요. 아, 역시 그 차림은 안 어울리네요. 역시 그런가요? 이런 모양의 조끼를 입고 있으면 촬영소 스태프처럼 보일 줄 알았죠. 어때, 촬영소 쪽은? 경찰들이 몰려와서 소란스러워요. 현장 보존이라면서 청소도 못하게 해요. 덕분에 사건 당일 점심 식사에 뒤처리도 못했어요. 아, 스텝 구역에 있던 그 뼈가 남아있던 접시? 네, 이쪽도 귀찮아요. 여긴 종종 아이들이 들락거리나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자주 오는 애가 있어요. 카메라 같은 걸 들고 촬영하는 광경을 엿보곤 하죠. 경비원 아줌마도 눈을 번뜩이면서 감시하지만 역시 어린애 행동력에는 못 당하죠. 오늘 재판소에서 들었는데 사건 당일 여기에 감독이랑 프로듀서도 있었다면서? 죄송합니다. 저는 무대 도구 창고에 있어서 보지는 못했는데 말이죠. 아마 있었던 모양이에요. 촬영 소장이 말하지 말라고 해서 말이에요. 역시 감독을 감쌌다는 건가요? 감독이라기보단 프로듀서 쪽 아닐까 해요. 뭐라더라? 대단한 능력자인 프로듀서거든요.
거의 다 망해가던 이 촬영소를 다시 살려내서 이 촬영소에 있어서는 구세주 같은 존재라고요. 프로듀서라. 일단은 이동해봅시다. 어라? 오늘은 이 토노코 형사님이 없네. 그러게. 오늘 재판이 난리도 아니었으니 꽤나 바쁘겠지. 아, 저기 나루호도. 오늘 재판에서 이야기가 나온 제 이 스튜디오는 저 나무가 쓰러져 있는 길 쪽으로 가면 나오는 거겠지? 그래, 그렇다고 말했었지. 감독이랑 프로듀서가 오늘도 있을지 몰라. 지금이 기회야. 어서 가보자. 조사한다. 정말이지. 이래서 나이를 먹고 싶지 않다니까. 이게 뭐지? 와, 이 원숭이 목 진짜 무거워. 야, 저 나무를 부러뜨릴 정도니까 말이야. 사건 당일에 부러진 거겠지? 그래, 이토노코 씨가 그렇다고 했었지. 그러면 제2 스튜디오로 갑시다. 8월 18일 모시각 제2 스튜디오 앞. 아무도 없군. 파당. 얍! 나로도 지금 난 소리 뭐야? 열장 안에서 들린 것 같은데. 안에 누가 있는 것 같군. 저기요. 대답이 없군. 수상한데 나로보도? 좋아, 들어가보자. 나중에 뭐라 하지 않을까? 어? 잠겨있는데? 열쇠는? 그야 뭐 정문 앞에 경비실에 있지 않을까? 조사를 위해서 빌려오자. 과연 빌려줄까? 촬영 세트를 만들기 위한 재료 같은데 꽤 오랫동안 내버려둔 것 같아. 마치 자재 창고 같아. 이건 아만 봐도 세트장 같진 않은데 말이야. 여기도 먹은 흔적이 있네. 접시 위에는 아무것도 없다. 아, 이 사람들도 먹었구나. 이 스테이크. 스테이크에 연연하는군. 야, 스테이크가 좋으니까. 근데 좀 뭔가 이상하네. 뭐가? 위화감이라고 하던가? 뭘까나 이 느낌? 뭐 뼈가 없어서 그런가? 후각로? 오케이. 그러면 다 뒤져봤으니까 들어갑시다. 경비실이다. 아, 경비실 물건에는 손대지 말아주세요. 제가 그 아줌마한테 엄청 혼나거든요. 별장의 열쇠를 빌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지금은 힘들겠군. 야, 그냥 달라고 그래. 그냥 달라고 하면 되잖아. 어디로 가야 돼? 스튜디오 앞에?
1스튜디오 안에 일단 잠깐 들어가 볼까? 여기는 그다지 오고 싶지 않네. 뭐 그거야 살인 현장이니까. 나 다른 데 가고 싶어. 이거 참. 가방을 뒤지고 싶었는데 뭐가 딱히 없고.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냐? 그러면은 유치장? 나루호도 법률사무소? 유치장 갔다 와 보자. 어 나루호도씨 오늘은 정말 고마웠습니다. 뭐 운이 좋았던 것 뿐이에요. 진짜로 운이 좋았던 거지. 시끄러워. 저기 니보사부씨 뭔가 단서가 될 만한 것이 없을까요? 딱히 없는 공고합니다.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이야기해주세요. 내일도 운이 좋을 거라고 할 수 없으니까 말이죠. 어 네 스튜디오에는 열성팬인 꼬마들이 자주 들어오나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 경비원 아줌마가 상당히 까칠한 사람이라서요. 하지만 오늘 증언에서는 자주 기웃거린다고 하던데요. 애들은 도노사맨을 정말로 좋아하죠. 아줌마의 눈을 피해 몰래 들어오곤 합니다. 오전에 있던 연습에 감독도 있었나요? 아, 네. 도노사맨과 쿠다이칸의 액션에 대해서 이야기해. 어째서 그걸 가르쳐주지 않은 건가요? 아, 저게 그거 촬영소 쪽에서 임박음을 당해서 말.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몇 번이나 말하지만 나로호도는 아직 신참 변호사라고요. 방심하면 정말이지 눈 깜짝하는 사이 끝장나버린다고요. 아, 송구합니다. 그 끝장은 너무하잖아. 달리 뭔가 숨기고 있는 건 없는 거겠죠? 네, 네, 없을 겁니다. 뭘 해야 되지? 뭘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다시 스텝 구역으로 가봐야 되나? 스텝 구역으로 가봅시다. 뭐야 너희들은? 아, 당신 누구예요? 왠지 무진장 수상해 보이는데요? 딜레로군, 부자이 타쿠야를 모르다니. 감독이라고, 토노사면은 내가 만든 거라고. 에? 정말인가요? 죄송합니다. 뭐랄까 수상해 보여서 그만. 아, 아니 뭐 상관없어. 별로 상관은 없는데. 왜 그래요? 자세히 보니 너 괜찮은데 진짜 괜찮아.
내 취향에 딱인데 그 복장. 왜 침을 흘려요? 대체 왜? 뭐 뭔가가? 오오 오, 용서선 진다. 장작 의욕이 에너지가 그거야. 힘의 사맨. 코노사맨의 속편을 만들자. 코에도 검사 힘의 사맨. 힘의 사맨? 어째서 힘의 사맨인가요? 오 에도전사 토노사맨은 어쩌구요? 너도 진지하게 반응하지 마. 저기 사건 당일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셨으면 합니다만. 저는요? 아줌마에게 우리에 대해 물어본 게. 네. 그날은 말이지. 오전에는 액션 동작 구성, 그리고 정오부터 제이 스튜디오의 별장에서 회의. 너무 바빠서 점심도 못 먹었다고. 립스테이크 말인가요? 개츄, 바로 그거지. 나로도, 개츄가 뭐야? 나도 몰라. 어쨌든 정오부터 4시 이후까지 계속 회의했지. 프로듀서랑 방송국의 높은 분들하고 말이야. 이브 크루치가 사망한 건 오후 2시 반. 지금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알리바이 성립이로군. 함께 회의를 했던 프로듀서 말인데요. 힘의 감이 사쿠라 말이지. 그 사람은 천재야. 조금 무섭긴 하지만. 다 망해 가던 이 스튜디오를 멋지게 살려냈지. 내게 토노사맨을 만들 기회를 준 최고 은인이지. 사건이 있던 날은 함께 회의를 하고 있었다고 했죠? 정오부터 4시까지 계속 함께 있었어. 높은 분이라면 어떤 사람들이죠? 방송국의 부장과 스폰서, 그리고 프로덕션 사람이지. 그 사람들은 함께 리무진에 타고 정오전에 여기에 도착했어. 진짜 긴장됐더만. 그 사람들하고는 계속 함께 있었나요? 그래. 모두 흰 머리 섞인 노인네들이야. 신용할 수 있는 증인들 같군. 그러면 대기실을 괜히 들어갔네. 대기실이 아니죠. 정문 앞에 가서. 에? 너 이만이야 또 왔냐? 마치 사람의 귀신 본 것처럼 놀라지 마. 저기 꽤나 일찍 돌아오셨군요. 그 뒤에 경찰한테 끌려갔는데 말이야. 이 녀석들 토너사맨 인형은 여보를 들고 와서 말이지. 입어봐라고 하더군 그 인형 옷을. 그런 게 나한테 맞을 리가 없잖여. 니보시 씨는 180은 거뜬히 넘으니깐요. 안 맞는 걸 알더니 돌아가라고 하더군. 그것도 그렇군. 범인은 될수 없으니까. 여하튼 아줌마 이 원하는 평생 안 잊을게. 이제 아무 말도 안할 텨.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뭘. 지금부터야 준비 시작 땅. 이 아줌마는 애도 아니고. 저기 아줌마가 본 꼬마 말인데요. 다음에 보면 가만 안 둘게요. 나로도 이 아줌마 진심이야. 사건 당일 여기에 있던 감독님 일행에 관해서 말인데요. 다음에 보이면 가만 안 둘게요. 나로도 상대를 구분 못하고 있어. 오케이. 이성을 잃었고요. 그러면 여기서 가져가야 되는데. 멋대로 만지지 마라. 그러면 다시 스튜디오 앞에 갑시다. 지금은 열려 있을까? 아직도 안 열렸네.
어디로 가지? 아니, 스텝 구역으로 가볼까? 잠깐 기다려! 이런, 저 배속으로 들어온 모양이군. 저기, 얘, 너 말이야. 이름은 뭐예요? 난 어린애가 아니야. 그딴 말투 쓰지 마. 뭐라고? 너 아직 어린애잖아. 어른한테 그 버릇없는 말투는. 어른은 무슨 정신 나간 패션 센스하고는. 정신 나간. 나루도 얘가 괴롭혀. 이 녀석 날카롭군. 마치 나이프처럼. 나는 큐타다. 오타키 큐타. 또 어린애라고 말하면 베어버릴 거야. 너 토너사맨 좋아하니? 토너사맨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리지 마. 무슨 소리야? 토너사맨은 우리 편이야. 웃기지도 않는 소리 마. 좋아. 그러면 8편에 나왔던 찻집 주인의 마지막 대사는? 이 정도쯤이야. 감저도 드릴까요? 제법인데. 얘들 뭐 하는 거야? 있잖아. 여기서 사건이 일어난 거 알고 있니? 그날도 왔었지? 여기에 말이야. 무언가 기억나는 거라든가. 토노사맨은 누구에게도 절대로 지지 않아! 난 전부 봤다고! 에? 그래도 니들한테 가르쳐 줄것 같아? 아, 기다려! 놔! 가버렸다. 어라? 도망갈 때 부딪힌 테이블에서 뭔가 굴러 떨어졌어. 병이군. 이런 게 어째서 테이블에. 수면제 먹였구나. 니보시 씨한테. 근데 저 꼬마 뭐라고 말했잖아? 전부 봤다고. 어라, 아줌마가 없네. 조심성이 없군. 야! 아줌마 목소리? 거기 안 쓰나? 아무래도 그쪽 꼬마를 뒤쫓고 있나 보고. 빠당. 아, 넘어졌다. 마유 이 녀석 엄청 기뻐 보이네. 그러면 지금입니다. 지금 열쇠를 가져가. 여기 나오로호도 이 틈에 잠시 경비실을 조사해보자. 그래. 열쇠야, 열쇠. 별장 열쇠라고 적혀 있어. 제이 스튜디오에 있는 별장의 열쇠. 당연히 빌려야지, 나로도. 그러면 이제 바로 이동합시다. 아까 경비실에서 빌려온 열쇠로 열리려나? 열렸다. 왔어, 가자, 나로우도. 오, 의욕이 대단하군. 자, 먼저 들어가 봐, 나로우도. 의욕만 대단한 모양이다. 10월 18일 모시각 제2 스튜디오 별장. 깜짝이야. 누구지? 우리는 니보 사부시의 변호사인데요. 그래? 아, 저기, 당신은? 히메가미, 프로듀서. 몸매도 좋고, 예쁜 사람이군. 도노사면에서 쓰이는 세트 디자인을 정하고 있던 것 같다. 세트를 짤때 예산도 메모되어 있다. 돈이 왜 이렇게 많이 드는 거지?
무사절 주연 이부쿠로 타케시. 무사절이라 진부하네. 아, 그거 목청 좋은 무사가 인기 스타로 등극하는 이야기야. 이부쿠로 씨는 노래도 잘 불렀거든. 스타로 등극하는 얘긴데 시대 설정이 뭐 이러냐? 전사의 여름 주연 이부쿠로 타케시. 이것도 꽤나 오래된 포스터. 아, 이거 정말 오랜만에 본다. 누구에게나 있는 한여름의 로맨스가 주제였지. 주제는 주제치고 거기에 왜 사무라이에 많이 나오는데? 오래된 포스터다. 다이너마이트 사무라이 주연 이부쿠로 타케시. 피해자 이부쿠로 씨도 옛날엔 대단했었군. 아, 여기서 회의를 한 듯하다. 책상 위에는 자료와 녹차, 종이컵 등이 놓여있다. 사건 당일에 대해 말인데요. 이메가미 씨? 대본. 네? 대본을 찾고 있어. 네, 대본 말입니까? 선호사면 13화. 지금 읽고 싶어. 저기 사건에 있던 날의 얘기를 듣고 싶은데요. 난 대본을 읽고 싶어. 이거 안 되겠군. 저기 그 토노섬에 관해서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히메가미 씨? TV에서 하잖아, 매주. 말하고 싶은 건 전부 거기에 들어있으니까. 나로도 TV를 좀 보라니까. 나한테 화내지 마. 감독, 우자이 씨였던가요? 그는 어떤 사람이죠? 말하지 않았었나? 나는 지금 대본을 찾고 있어. 다른 건 흥미 없어. 나루오도 촬영소에는 원래 이렇게 특이한 사람들밖에 없는 걸까? 과연. 나루오도 이제 가자. 다른 곳 조사하자. 그래. 잠깐. 뭡니까? 우자이를 만나면 이거 좀 전해줘. 어째서 우리가 그런 걸. 와, 나 이 사람 싫어. 울지 마. 알겠습니다. 보게 되면 전해드리죠. 그럼 스택 구역으로 가야겠네. 아우, 귀찮아, 씨. 자, 저기 이거 프로듀서에게 받은 건데요. 13화의 대본을 가져오라. 그러고 보니 어디에 뒀더라. 어디엔가 두고 왔나 보다. 어쩌지, 또 혼나겠어. 나로도 감독님이 갔을 만한 곳을 찾아보는 게 빠르겠어. 그렇겠군. 분명히 제1스튜디오겠지? 또 와버렸네, 살인현장. 조사할 것을 마치면 어서 딴 데로 가자. 아, 이거 감독이 앉는 의자야. 한번 앉아보고 싶었는데. 감독이 앉는? 마요이, 잠깐 그 의자 부근을 조사해봐. 아까 감독이 말했잖아. 어딘가에 대본을 두고 왔다고. 아? 있어, 나루호도 대본. 역시. 어우, 사람 더럽게 많네. 이동한다.
일단은 우리 보고 전달해 달라 그러겠지. 찾아왔습니다 대본. 아 고마워. 근데 이렇게 늦어버려서 갖고 가기가 무섭거든. 난 미안하지만 자네들이 갖다 주면 안 될까? 그 프로듀서 그렇게 무서운 사람인가? 뭐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건 확실하지. 그리고 가져왔습니다. 여기 대본입니다. 그래. 저기 이걸로 끝입니까? 조용히. 지금 대본을 읽고 있으니. 잠깐만요. 적당히 좀 해두세요.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니보시의 변호사? 아, 네. 의심하는 거야? 나를? 아니요, 그게 그런 게 아니라 사건이 벌어진 날 이야기였던가? 아, 네, 얘기해 주세요. 정오부터 여기서 회의가 있었다는 거 알고 있겠지? 네, 감독이나 방송국 사람들과 함께. 그래, 그럼 잘 들어. 그날 오후 이 별장에 있던 사람 아무도 제1 스튜디오에는 갈 수 없었어. 왜죠? 길이 막혀 있었으니까. 길이? 아이고 잘못 말했다. 사건 당일 길이 막혀 있었습니까? 여기로 오는 도중에 상투 원숭이상 봤지? 상투 원숭이상? 원숭이상? 목이 부러진 원숭이 말이야. 아 그거 말인가요? 그 뭐 사건이 벌어진 날에 바람에 부서진 거야. 목을 치우는 작업이 시작된 게 3시 이후. 다시 다닐 수 있게 된 게 4시 이후였어. 알겠어? 이부쿠로가 죽은 건 2시 반. 하지만 여기 있던 사람은 오후 4시 이후까지 이 별장에 갇혀 있었던 거야. 제 1스튜디오에 갈 수 있을 리가 없지. 뭐라고요? 이건 사실이야. 3시 넘어서 크레인으로 목을 치웠으니. 외부 회사에 요청해서 말이지. 작업한 사람은 기억할 거야. 그치만 목이 부러진 것이 2시 30분보다 나중이라면 제 1스튜디오에 갈 수 있었을 텐데요. 2시 30분. 이부크로가 죽은 시간이군. 좋아, 따라와봐. 저 상투 원숭이사 멀쩡할 때에는 시간을 알려주지. 4시라오 하는 식으로 사풍으로 저 목을 조사해봐. 목이 부러진 시간에 시계가 멈춰있어. 나로호도 시계가 2시 15분에 멈췄어. 2시 15분? 그래. 이 길은 2시 15분부터 4시 넘어서까지 막혀 있었어. 그러므로 우리는 무죄. 이부쿠로 씨가 제일 스튜디오에서 사망한 것은 2시 반인가? 그럼 그렇게 된 걸로 알고. 니보사부 씨 말고는 이부쿠로 씨를 죽일 수 있었던 사람은 없는데. 이제 틀렸어. 큰일이군. 한번 사무소로 돌아가서 생각해볼까?
이제 그나마 있던 실마리도 사라져버렸군. 감독들의 알리바이는 확실하고 다른 단서도 없어. 앞이 깜깜하군. 포기하기는 일러요. 어? 아직 단서는 남아있잖아요. 치히로씨! 좀 더 빨리 넣어주세요. 미안해요. 위기 상황에 대해서 마요이가 진지해지지 않으면 나오거든요. 그 말은 위기라는 건가요, 지금? 네, 상당히. 그 단서란 뭘 말씀하시는 거죠? 물론 그 소년이에요. 난 전부 봤다고! 그 아이는 협력해줄 것 같지도 않던데요.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볼 수밖에 없겠죠. 아, 아무튼 다시 한번 촬영소로 가보죠. 이젠 그 아이가 마지막 단서니까요. 지가 왜 그러시죠? 애심한 너. 아무래도 여태껏 그 꼬마를 쫓아다닌 것 같군. 이번에 잡히면 반드시. 결국 붙잡지 못한 것 같군. 이쪽은 인질을 잡았으니 말이야. 인질이라니. 헐. 카메라? 이 아줌마가 그거 말을 붙잡을 테니께. 나루도군, 무언가 협상할 거리 없나요? 협상. 뭐가 있을까? 이거? 아줌마, 이것 좀 밀릴게요. 나중에, 일단 와. 지시할 게 딱히 없는데. 아, 그거 1스튜디오에 들어갈 수 있는 내 카드키예요. 아줌마, 이부크로 씨에게 절을 하고 싶구만. 팬이었으니까 말이에요. 아줌마, 카드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쪽은 담당이 아니라서. 카드 좀 빌려줘. 어쩔까? 그 스튜디오에 못 들어갈 텐데. 빌려준다. 빌려줬다. 너 말이야? 아줌마는 딴 사람에게 빚지는 성미가 아니란 말이야. 이거 가져가. 뭡니까 이건? 호노사멘 카드인가요? 그 꼬마가 떨어뜨린. 그 녀석한텐 중요한 물건이 아닐까 싶은데. 고맙습니다. 잘 받을게요. 어? 그럼 아줌마는 간다. 아, 절을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저걸 빌려주는 대신에 그걸 받는 거야? 어? 여기가 아닌디. 여기요. 너 잠깐 기다려. 나로우도군? 방금 그 애는? 네, 걔가 오오타키 큐타예요. 대기실로 도망친 것 같군요. 분명히 여기로 도망쳤는데. 아, 있다. 아, 안 돼. 또 도망간다. 기다리렴. 다행이다. 돌아왔어요. 뭐시? 저기 우리에게 협력해주지 않겠니? 응? 난 큐타! 어머, 아야사토 치히로야. 잘 부탁해. 잘 부탁해요. 나로노 류이치야.
누가 물어봤어? 그럼 나루호도군 뒷일은 부탁해요. 자신 없는데. 토노사맨 멋지단 말이야. 나도 토노사맨 좋아해. 네가 토노사맨을 뭘 안다고 그래? 뭐야, 뭔 말을 그렇게 해? 나루호도군 애들 상대로 화내면 안 돼요. 그래, 애들 상대로 화내지 말라고. 저기, 넌 사건에 대해서 뭘 알고 있니? 평화에게 알려줘봐. 아무것도 몰라. 안되겠어. 뭔가 당근이 필요하겠군. 이제 이걸 제시해봅시다. 교탁, 이거. 아! 내 트래카! 트래카? 트레이딩 카드 말이야. 어른이면서 아무것도 모르는군. 이거 줄테니까 말이야. 이야기 좀 들려주지 않을래? 그거 원래 내 거잖아. 자본주의 사회의 기본은 등가 교환이야. 어른이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건. 어려운 말을 꺼내다니. 애당초 말이야, 그런 카드는 필요 없다고. 뭐? 그 카드는 몇 장이나 있으니까 너한테 줄게. 야, 얘기가 다르잖아. 나랑 거래하고 싶으면 좀 더 레어한 걸 들고 오라고. 레어? 버리킨 고기 말이야? 어른이면서 아무것도 모르는군. 레어 카드, 희귀한 카드 말이야. 레어 카드 말이지? 오케이, 이동해서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머, 안녕하세요. 아, 안녕? 이런 데서 뭐하고 있어? 아, 네, 잠깐 자료 정리를. 근데, 응? 거기에 있는 여자분, 뭐랄까 분위기가 바뀌었군요. 마치 다른 사람 같아요. 기분 탓이겠지. 맞아요. 아닌 것 같은데. 얘한테 이걸 줘볼까? 저기, 이거 어떻게 생각해? 아, 토노사맨의 트레이딩 카드? 실은 저도 모으고 있어요. 한 장만 더 있으면 컴플리트 하는데. 컴플리트? 모든 종류의 카드를 다 모으는 거예요. 이거! 이 카드 계속 찾았던 마지막 한 장! 저기... 아, 가벼운 여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부탁드립니다. 가능하시면 저랑 트레이드를... 트레이드? 교환이요. 여기 전 레어 카드가 남아요. 레어 카드? 부디 희귀한 카드 말이에요. 부디 부탁드립니다. 부디! 나루호독은 숙녀를 창피하게 만들면 안 돼요. 뭐야, 이 알 수 없는 활기는. 좋아요. 정말인가요? 기뻐요. 그럼 이거 여기요. 야호! 좋은 일을 하니까 기분이 좋아지죠? 정말 그렇군요. 오마야, 내가 왔다. 레어 카드. 저기, 이 카드. 그 카드는 내가 안 갖고 있는 마지막 레어 카드잖아. 이봐, 어이, 나 줘, 달라고. 뭐지, 이 반응은? 좋아, 평화랑 거래하지 않을래? 좋아. 토노사맨 스피어에 아쿠다이 칸도 줄게. 아니. 카드는 됐고, 질문에 대답해줘. 뭐야, 그런 거야? 좋아, 뭐든 물어봐. 자, 나루호도군, 이야기를 들어보죠. 우리에게 유리한 카드가 있다면 내일 재판에 불러야겠어요. 토노사맨을 좋아하는구나? 당연하지, 멋있잖아.
그런가? 형아, 겉모습을 말하는 게 아니야. 삶의 방식이 멋지다고. 형아도 좋아하지? 토너사맨? 응. 그럼. 그럼 토너사맨은 어디가 좋아? 싸우는 모습? 벽을 물리치는 순간이랄까? 시원시원하잖아. 역시 그렇지? 토노사면은 절대로 지지 않으니까 말이야. 봐봐 이 앨범. 뭐야 이거? 토노사면 사진 뿐이네? 난 토노사면 쇼에는 무조건 가거든. 아, 백화점 옥상이나 유원지에서 하는 거 말인가? 그래서 토노사면이 이기는 순간을 이렇게 사진으로 찍는다고.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사진을 찍고 있어. 완벽하게. 봐봐 이거 새로운 디지털 카메라야. 어머 멋지네. 최신 모델이잖아. 그치 그치? 산지 얼마 안 된 거야. 이 앨범 제목은 토노사맨 영광의 발자취야. 토노사맨은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이긴다고. 누나 맘에 들면 이거 줄게요. 어? 그래도 괜찮겠어? 응! 이거 디카로 찍은 거니까 데이터도 남아있고 또 만들면 돼. 그럼 잘 받을게. 고마워. 실없이 일 안 해도 잘 살 것 같아. 넌 사건이 있던 날도 여기 왔었지? 응. 그때 뭐 본 거 없어? 좋다. 이건 정의를 위한 질문이야. 토노사면은 항상 정의의 편이잖아? 너도 그래야지. 난 봤어. 전부 봤단 말이야. 퓨타, 얘기해봐. 사건이 있던 날 넌 무엇을 봤던 거지? 그날 여기에 도착한 건 2시 정도였어. 아줌마에게 들키지 않도록 바깥 숲을 걷고 있었는데 완전히 길 잃어버렸거든. 30분 정도였나? 그러다 겨우 스튜디오 앞으로 나왔어. 그랬더니 어떻게 됐니 큐타? 토노사맨이 나쁜 놈을 해치운 거야. 토노사맨 스피어로 말이야. 언제나처럼 단 한 방에. 엄청난 박력이었어. 난 무서워져서 말이야. 그날은 그냥 돌아갔어. 그랬구나. 무서웠겠구나. 너 말이야 말에 마음이 담겨있지 않아. 치히로씨. 네? 이건 다시 말해 토노사면이 살인범이란 얘기겠죠? 그렇군요. 그리고 감독이 렉은 알리바이가 있으니까 토노사면이 아니에요. 그 말이 맞아요. 그렇다면 범인은 니보시씨밖에 없다는 얘기잖아요. 예상밖의 일이지만 이 아이를 법정에서 증언시킨다면 의뢰인은 확실히 유죄예요. 재판에 부르는 건 그만두죠. 그렇군요. 그냥 두는 게 좋겠어요. 그렇게는 안 된다! 지금 이야기는 전부 들었습니다. 이 소녀는 중요한 증인입니다. 우리들이 안전하게 보호하겠습니다. 자, 소년! 형사 아저씨랑 경찰서까지 같이 가시는 것입니다. 싫어! 으앗! 큰일이군요. 실마리는 이걸로 제로가 되어버렸어요. 최악의 형태로. 어떻게 하죠? 치히로씨? 그게... 저 이제 슬슬 돌아가야겠어요. 괜찮아요. 어떻게든 될 거예요. 아니요. 내일 재판에 꼭 와주세요. 자신이 없어요. 나로우드군, 하나 물어보죠. 당신은 니보시 씨의 무죄를 믿고 있나요? 모르겠는데요? 이렇게까지 니보시 씨에게 불리한 상황이 되면 자신감이 없어지는데. 나로우드군, 당신이 믿지 않으면 누가 믿겠어요? 끝났다. 뭐 좋아요. 내일 법정에서 만나요.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계속. 도장.
저장했지? 기억이 안 나네. 지방재판소 피고인 제1대기실. 저 저기 나루오돈 씨. 네? 아까부터 왜 그렇게 심각한 얼굴을 하고 계시죠?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치히로 씨. 아 무서운 얼굴. 나루오돈군? 당신 일행은 지금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서 상당한 친밀감을 느끼겠죠? 안 좋은 농담하지 마세요. 이번에는 우리에게 돌파구가 전혀 없어요. 하지만 이보시 씨가 정말 무죄라면 우리는 어디에선가 놓친 것이 있을 거예요. 놓친 것? 이번 재판에서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질 거예요. 오늘 내로 반드시. 힘든 싸움이 되겠군. 지금부터 니보시 사부로의 재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책 준비되었습니다. 변호측도 준비되었습니다. 그럼 미추르기 검사 사건 설명을 부탁합니다. 어제 재판에서 의외의 사실이 밝혀졌다. 사건 당일 에이토 촬영소에 다른 관계자가 있었다는 사실이다. 오늘은 그들이 사건에 관계가 없었다는 걸 증명하고자 한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증인을 불러주십시오. 그 프로듀서가 나오는 걸까? 저 증인 우자이 타쿠야를 들여보내주시오. 감독이 나오는군. 증인, 이름과 직업은? 뭐야, 실례잖아. 날 모르는 거야? 감독이라고, 토노사면은 내가 만드는 거라고. 우자이 타쿠야, 각 감독입니다. TV 방송 중에. 증인은 사건 당일에 에이토 촬영소에 있었죠. 아, 네. 그럼 그날 있었던 일을 증언해 주십시오. 나루오돈군, 먼저 이 증인의 증언을 무너뜨려야 해요. 니부시 씨가 범인이 아니라면 수상한 건 그날 별장에 있었던 사람이니까요. 아, 네. 그날은 아침 9시쯤에 에이토 스튜디오에 들어갔는데 오전에는 액션 연습이었던 어쩌다 보니 생각한 것보다 시간이 걸렸지만요. 낮에 다른 사람은 스텝 구역에서 밥을 먹은 것 같은데 별장에서 회의가 있어서 난 먹지 않았죠. 회의는 결국 4시까지 이어졌지요. 회의 중에는 저기 아무도 자리를 그러니까 비우지 않았죠. 대충 그렇습니다. 피해자인 이보쿠로씨가 살해된 것이 2시 반. 그 무렵에는 회의 중이었다는 겁니까? 그럼 변호인 신문해 주십시오. 네. 에이토 스튜디오에 들어갔고 액션 연습.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 야 어째서냐고 그러는데 발을 삐어서 점심을 못 먹었다고. 먹은 흔적이 있던데. 그 스테이크는 못 먹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건 먹었다는 뜻입니까?
오, 잘 아는군요. 주머니에 초콜릿이 있어서 그걸 허기로 채웠지요. 그렇군요. 다른 무언가가 있을 텐데. 무슨 젠다라고 해야 되나? 무슨 젠다? 감독? 네네, 뭐죠? 제가 별장에 갔을 때 테이블 위에는 스텝 구역에 놓인 것과 같은 접시가 2인분 있었습니다. 그건 누가 먹은 거죠? 아니 그게 저기 어디 여기 잘 아는군요. 그 창피해서 말하지는 않았는데 먹었어요 결국. 립스테이크를 말입니까? 그렇죠. 모처럼 스텝이 구워준 거니까. 나중에 먹으려고 가져갔었죠 별장에. 그래서요 언제 먹었나요? 회의 중에 딱 한 번 휴식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때 살짝 먹었죠. 근데 잠깐, 휴식을 취했다면 증언에 이상한 점이 생긴다. 이거 아닌데. 이건 추궁해야지.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감독, 방금 당신은 이렇게 말했었죠? 휴식 중에 스테이크를 먹었다고. 아, 어떻게 된 거죠? 증인, 어떻게 된 겁니까? 무엇이었던가? 휴식을 취했다면 그 사이에 스튜디오에 갔을지도 몰라요. 재판장님? 휴식 시간에 대하여 증언을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증인 증언을 부탁합니다. 왜 크크크하냐고 웃냐고. 이상하게 웃어. 확실히 휴식을 하긴 했지만 그래봐야 15분이에요 15분. 제일 스튜디오에서 살인 같은 건 못한다구요. 립스테이크만 먹어도 끝나는 시간인데. 저라면 스테이크도 다 못 먹을 겁니다. 그럼 신문을. 그래봐야 15분이라고? 먹는 속도가 빠를 것 같습니다만. 상대는 식어서 딱딱해진 립스테이크예요. 아무리 나라고 해도 약간 고생 좀 하죠. 15분? 잠깐! 그 15분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당연히 립스테이크를 먹었죠. 분명 별장 테이블에는 접시 두 개가 있었는데요? 아, 나머지 한 개는 히메가미 씨가 먹었어요. 립스테이크를 15분 만에 먹다니 상당히 빠르군. 턱은 뭐야? 아마도 2시 30분부터 15분 동안이었던 것 같군요. 제시할 만한 게 있나요? 아, 근데 이게 10분부터 막고 있었는데.
어때요, 나로우독은? 이렇게 주머니 짧아서야 무선을 찾을 수도 없겠어요. 제1 스튜디오에 들어갔다는 증언?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의미 없는 신문은 그만하지. 재판장, 지금까지의 증언에서 밝혀진 대로 결장에 있던 사람은 이번 사건과는 관계없다. 왜냐하면 제1스튜디오로 가는 건 무리였기 때문이다. 뭐라고? 그렇지 않으면 변호인은 결장에 있었던 사람이 살인 현장에 갔다고 할 셈인가? 흠. 어떻습니까, 변호인? 나라오독은 여기가 중요한 포인트에 잘 생각해봐요. 생각이 뭐죠? 생각. 헤아려 정하는 것. 잘 헤아려 정해봐요. 별장에 있었던 사람이 제1 스튜디오에 갔다고 주장하는 겁니까? 그렇게 주장한다. 피해자가 살해된 2시 반은 별장에서는 휴식시간이었습니다. 15분이나 의미가 시간이 있다면 범행을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의미는 통했다고요. 그럴 수도 있겠군요. 좋아, 재판장이 고민하는군. 야래야래. 매번 항상 웃게 만들어주는군, 자네는. 뭐라고? 자네도 나름대로 조사는 한 거겠지? 법정 기록을 잘 살펴보시지. 법정 기록? 2시 15분부터 4시까지 그 길은 지나갈 수 없었잖아? 상투 원숭이군의 목이 키를 막고 있었으니까. 아, 그러고 보니 분명 피해자가 죽은 시간에 별장에서는 휴식 시간 중이었다. 하지만 스튜디오로 통하는 길은 막혀 있었다. 상투 원숭이군의 목에 의해. 사실 저 목에 의미가 있나? 그냥 돌아서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왜 저 목에 연연하는 거지? 실은 상투 원숭이상인데 그 부분에 태클을 걸 힘도 없어. 반론할 생각도 없는 것 같군요. 당신의 패배입니다, 변호사. 이상으로 이 증인에 대한 질문은 종료한다. 끝나버렸네. 그럼 제 의견을 말하겠습니다. 사건 당일 제2스튜디오에 별장에 수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제1스튜디오에 갈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과는 관계없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또한 이 토너서면의 사진 말입니다만 체격을 고려하면 피고 이외의 인물은 입을 수 없습니다. 남은 것은 이 토너서면의 범인이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다면 모두 끝납니다만. 재판장, 검찰청은 당연히 준비했다. 결정적인 증인은 미추르기 검사. 결정적인 증인이라 하면 어떤? 끈. 토노사맨이 피해자를 살해한 순간을 목격했다. 꼬매, 꼬마해. 정숙하시오. 알겠습니다. 10분간 휴식 후에 그 증인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그러면 휴식하겠습니다. 시로씨 어떻게 하죠? 결정했던 사람은 사건과는 무관하다는 흐름으로. 미안해요, 나로호도군. 아무래도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나봐요. 그럴리가. 시로씨가 포기해버리면 저는 이제. 착각하지 말아요. 난 지금까지 포기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지금 신문으로 확실해진 것은 단 한 가지. 결장에 있던 사람은 제1스튜디오에는 갈 수 없었다. 전 거기에 어떤 비밀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는 않았다. 단지 그것뿐이에요. 저기 전은 어떻게 되는 거죠? 어쩐지 이미 법정 안에 사람들이 네가 죽였지 라고 말하는 것 같아서. 괜찮아요. 당신이 무고하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걸 증명할 거예요.
우리에게 맡기고 당당해지세요. 토노사면이잖아요? 당신은. 면... 송구합니다. 면은 뭐지? 면상을 때려버릴까? 이런 건가? 자, 나르호도군. 힘내야죠. 아, 면목 없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군. 토노사면을 사랑하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그럼 재판을 이어서 진행합니다. 경찰 측으로서 아직 어리고 순진한 초등학생을 살인사건의 증인으로 세운 이상 저 변호인에게 짓궂은 질문을 받게 하고 싶지는 않다. 뚫린 입이라고 말해. 하지만 이렇게 된 이상 어쩔 수 없다. 증인으로서 오타키 큐타군을 부르겠다. 아, 안 보여. 재판장, 일단 증인에게 발판이라도. 그렇군요. 감옥관, 줄상자를 놔주시오. 그럼 증인, 이름과 학년을. 증인! 뭐야, 어른이라고 잘난 척하지 마! 안 돼요, 큐타. 질문에는 잘 대답해야죠. 아, 난 오타키 큐타,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앞날이 혼하구만. 밑줄기 검사, 상대는 어린애니 좀 더 다정하게 대해주시오. 승인? 아니 교타? 참 괴로워 보이네. 자네는 그 사건이 있던 날 에이토 촬영소에 갔었지? 가면 안 되냐? 그때 본 것을 그 우리에게 말해주면 좋겠는데. 응? 아저씨랑 저기 수염난 할아버지한테? 형이다. 수염난 아저씨입니다. 나원. 그건 그렇고 법정에는 카메라의 반입은 금지되어 있을 텐데요. 카메라가 없으면 증언 안 해라고 고집을 피우는 바람에 특별히 허가해 주길 바라고. 애랑 협상이나 하고 게다가 졌냐? 이 카메라 얼마 전에 선물받은 거란 말이야. 아직 사용법은 잘 모르지만 말이야. 요즘엔 어디 갈 일 있으면 꼭 가져간다고. 나로호도군, 저 카메라 묘하게 신경 쓰이는데요. 잠깐 법정 기록에 파일을 만들어두는 게 좋겠어요. 그럼 규타군, 사건이 있던 날 본 것을 증언해 주십시오. 난 토노사면의 리허설을 한번 보고 싶어서 말이야. 인터넷에서 지도를 보고 그날 촬영소로 갔어. 경비원 아줌마에게 걸리지 않도록 길 바깥쪽 숲을 지나서 난 어떻게든 스튜디오에 가려고 했거든. 도중에 30분 정도 길을 잃어서 헤맸지만 말이야. 스튜디오 쪽으로 나오니 토노사면이 있지 뭐야. 난 기뻐서 계속 보았더니 악당이 나오더라고. 토노사면은 물론 그 악당을 물리쳤지. 만약 카메라를 갖고 있었으면 확실한 촬영 기회였는데 말이야. 결국 스튜디오에 못 들어가서 그날은 집에 돌아갔어. 그럼 변호인, 신문을 부탁하겠습니다만 상대는 소년입니다. 친절하게 하십시오.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왜 그때 카메라가 없었지? 왜 항상 가지고 다닌다며? 교타? 지금 이야기는 조금 이상한데? 너 아까 전엔 항상 디카를 가지고 다닌다고 분명히 그렇게 말했잖아? 어? 거짓말하면 안 돼. 변호인, 잠깐 멈추십시오. 이런 말이 너무 심했나? 뭡니까, 디카라는 게? 아, 디지털 카메라입니다.
이름이 길다 보니 줄여서 부르는 것입니다. 일일이 설명하려니 힘들군. 그렇군요. 어쨌든 큐타? 네가 촬영소에 갈 때 카메라를 깜빡할 리가 없어. 가지고 있었지? 연호인? 아이를 협박하더니 비열한 남자로군. 아이든 검사든 간에 거짓말은 하면 안 되지. 거기서 왜 검사가 나오는 거냐? 어땠니 큐타? 뭐야? 아 그래 카메라는 가지고 있었어. 그게 어땠단 거야? 그럼 그 카메라는? 그걸로 안 찍었니? 찍을 수가 없었어. 난 그걸 보는데 정신이 팔려서. 그럼 그 본 것을 증언해 주시겠습니까? 확실히 카메라는 가지고 있었지만 정말 한순간도 눈을 뗄 수가 없었어. 악당이 토노서민에게 덤벼들었던 거야. 그리고 악당은 꿈쩍도 못하게 됐어. 정말 세다고. 역시 토노서민이야. 아니 벌써 끝입니까? 상당히 싱거운 증언이군요. 그럼 심문해 주십시오. 악당이 토노사맨한테 덤벼들었다고? 악당이 먼저 달려들었다고? 그래! 어떤 놈이었는데 그 악당은? 아까 말했잖아 사람이라고 사람! 어떤 모습이었지? 기억이 잘 안 나. 난 토노사맨만 보고 있었으니까. 그렇군. 그렇게 그래서 어떻게 되었지? 왜? 응? 뭐가 왜라는 거야? 악당은 왜 움직이지 않게 되었을까? 그거야 토노사맨이 해치웠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해치운 거지? 어떤 식으로라니? 토노사맨 킥에, 토노사맨 펀치, 토노사맨 초배, 토노사맨 싸대기, 뭐 그런 식이지. 너 추궁해보자. 규타? 뭐야? 너는 처음에 이렇게 말했어. 토노사맨에게서 한순간도 눈을 떼지 못했다고. 그게 어쨌다고? 그런데 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못 본 거지? 소녀는 증언을 확실히 확실히 증언하지 않았다는 건 당신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살인범은 보통 토노사맨 싸대기는 하지 않아. 즉 큐타는 토노사맨의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적에게 결정타를 날리는 부분을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정숙하시오 정숙. 변호인? 하지만 그건 정말로 이상합니다. 그 이유를 당신은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건 조금... 나로드군? 당신은 지금 매우 잘하고 있어요. 어째서 큐타는 싸움의 클라이맥스를 보지 않았는가? 그 이유도 알 수 있을 거예요, 당신이라면. 변호인, 대답해 주십시오. 토너서맨의 광적인 팬인 소년이 어째서 싸움의 클라이맥스를 보지 않았는지 말입니다. 증거물을 제시한다. 네. 이거 아닌가? 승리한 장면, 저거 찍으려고 하다가 못 본 것 같은데. 그 증거는? 아니야? 모자? 아닌데, 모자 아닌데. 토노서맨이 결정타를 날릴 때 아마도 큐타는 다른 걸 보고 있었을 겁니다. 아마도? 다른 거? 나루홀더, 대답해보실까? 그 소년에게 있어서 토노서맨의 싸움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 대체 무엇을 보고 있었다는 말인가? 생각이 안 나.
이거? 그 증거는 이겁니다. 뭡니까? 그 카메라가 어쨌단 거죠? 이 카메라는 최근에 산 것입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아직 그는 카메라의 사용법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너무 봐준다고요?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엇? 휴타는 토너서면이 일격을 가하는 순간 카메라를 보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사제를 짓기 위해서죠. 엇? 아무래도 전국을 찌른 것 같군요. 뭐야 대체 너는 나를 괴롭히는 게 그렇게 재밌냐? 괴롭히는 게 아닌데. 잘했어요 나루호도군. 휴타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눈앞에서 토노서면이 싸우는데 그가 사진을 찍지 않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네, 잘 들으렴. 네가 토노서면 싸움에서 눈을 돌린 이유는 단 하나. 그걸 사진으로 찍으려고 카메라를 만지고 있었기 때문이야. 산 지 얼마 안 되다 보니 아직 조작이 익숙치 않았으니까 결정적인 순간을 놓쳐버린 거지? 그래. 자, 나루호도군. 이 아이는 아직 무언가를 감추고 있어요. 다시 한번 증언시켜요. 대반장님, 큐타에게 또 한번 증언을 요청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럼 큐타? 그 카메라와 사진을 찍지 않은 것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해줄 수 있겠니? 사진을 못 찍었다? 네가 말한 대로야. 토노사맨의 악당의 손을 뿌리쳐서 난 사진을 찍으려고 카메라를 들었는데 렌즈가 안 열려서 그만 놓치고 말았어. 그걸로 끝이야.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신문은 하겠습니다. 거기까진 보고 있었구나. 뭔가 이상한 건 없었어? 그게 평상시에 토노사맨이랑 조금 움직임이 다른 것 같았어. 움직임이 다르다?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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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시켜본다. 큐타? 나는 모두 다 알고 있어. 너는 사진을 찍었을 거야. 역시 생각한 대로군. 어떻게 아는데? 형아는 큐타의 거짓말을 다 알 수 있지. 대단해. 오, 기분이 나쁘지 않은데. 나 찍긴 찍었어, 사진. 그럼 그렇게 증언을 바꿔주겠니? 조금 늦게 몇 장 찍었는데 데이터는 다 지워버렸어. 왜 지웠지? 그냥 찍어봤자 별 수 없잖아? 뭘 제시해야 돼? 이거? 규타? 뭐야? 아까부터 네가 이름을 부르면 좋은 일이 하나도 없어. 어제는 이거 고마웠다. 응? 아, 그거? 너 어제 이런 말 했었지? 난 토논사맨 쇼네에는 반드시 가거든. 그래서 토논사맨이 이기는 순간에 이렇게 사진으로 찍는다고.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사진으로 찍고 있어, 완벽하게. 잘 들으렴.
만약 토노사민이 싸움에서 이긴 장면을 네가 찍었다면 그걸 지울 리가 없어. 이 앨범에 장식해야만 하니까 말이야. 앗? 연우인, 그 앨범은 뭡니까? 이건 영광의 발자취라 해서 큐타가 토노사면의 사진을 찍어서 모아놓은 겁니다. 여태까지 토노사면의 승리 장면이 모두 촬영되어 있죠. 네. 하지만 사건 당일의 토노사면 사진은 이 앨범에 없습니다. 나루오도씨, 그 이유는 뭐지요? 토노사면이 누군가를 해치웠다면 그 앨범에 사진이 없으면 이상한데, 바로 그겁니다. 설마... 나루오도군? 아무래도 우리는 도달한 것 같군요. 엄청난 진상이. 치히로씨, 그럼 역시... 그래요. 당신이 생각하는 것, 그것이 아마 정답이에요. 나는 모르겠는데? 노노인, 어떻게 된 겁니까? 앨범에는 왜 사건 당일의 사진이 없는 거죠? 왜 소녀는 사진 데이터를 지워버린 겁니까? 이기지 못했다. 그 이유로 생각할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입니다. 토노사면은 이기지 못했다. 그래서 큐타는 사진 데이터를 지운 겁니다. 토노사면이 졌다? 그렇지 큐타? 토노사면이 사실은 악당에게 당한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토노사면은 지지 않아. 절대로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단 말이야. 재판장님? 지금 큐타의 발언이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찍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한 이유, 그리고 애써 찍은 사진 데이터를 지운 이유, 큐타에게 있어 토노사면은 절대로 져서는 안 되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큐타는 깜짝 놀랄 장면을 목격해버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토노사면이 싸움에서 패배하는 장면. 큐타는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토노사면이 이기는 것을 보았다고 거짓말을 한 겁니다. 정숙하시오. 어떻습니까, 증인? 당신은 대체 무엇을 봤던 겁니까? 운다. 그렇다. 그날 네가 본 것은 토노사면이 지는 모습이었어. 그렇지? 왜요? 내가 뭐 했지? 내가 뭐 했길래 내용이 반대가 됐지? 그래, 그랬어. 토노사면이 쓰러져서. 제가 그렇게 말했다고요? 움직이지 않았어. 정숙 하시오. 나루오도,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 토노사면은 살인자란 말이다. 하지만 증언에 따르면 토노사면은 쓰러져서 움직이지 않았다. 연호인,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는 커다란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착각이라고? 그게 대체 무슨 말이냐? 알고 나면 간단한 겁니다. 싸움의 결과 토노사면이 쓰러지고 움직이지 않았다. 즉, 토노사면은 살인자가 아니라 피해자였다. 그렇다는 것. 토노사면은 이부쿠로 타키시였던 것입니다. 정숙하시오. 그럼 이 사진에 찍혀있는 토노사면도 피해자인 이부쿠로 타케시 씨가 안에 들어가 있었던 겁니까? 그렇게 됩니다. 이부 쿠로타키 씨는 오전에 액션 장면 연습을 했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부 씨가 다리를 다친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부 쿠로 씨는 제1 스튜디오에 갔을 텐데요. 모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비원 아줌마는 이렇게 증언했죠. 아줌마는 오후 1시에 경비실로 들어갔었다. 이부 쿠로 씨? 아무 못 봤어. 아줌마가 경비실에 돌아오기 전에 이미 스튜디오에 간 것 같소.
이부쿠로 타케시 씨는 점심 식사 후 스텝 구역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제1스튜디오에 가는 것은 아무도 못 봤습니다. 그는 이보시 씨가 대기실에서 낮잠을 자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대기실에 들어가 인형 옷을 훔친 겁니다. 하지만 도대체 왜 피해자가 그런 짓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랬구나. 물음표? 나 토노산맨의 움직임이 평소 때랑 다르다 싶었는데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 달랐었구나. 아저씨! 왜? 실은 나 딱 한 장 안 지운 데이터가 있어. 데이터? 사진 말이야, 디카 사진. 뭐라고? 뭐야 봐라. 그렇게 무서운 표정 짓지 마. 빨리! 이것만 봐서는 도노사맨 안에 누가 들어있었는지 판단하기 어렵군요. 증인 유감이지만 이것은 증거가 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돌려드리죠. 잠깐, 나루호도군. 뭐죠? 사진을 다시 한번 잘 봐요. 그 사진은 이 사진의 모든 것을 말해주는 최강의 증거품이에요. 에? 뭐라고요? 재판장님, 그 사진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상관은 없습니다만. 나루호도군, 재판장에게 가르쳐주세요. 이 사진이 보여주고 있는 결정적인 모순점을. 아, 여기가 제1 스튜디오가 아니구나. 여기요. 재판장님, 여기를 봐주십시오. 기둥 말입니까? 중요한 건 기둥에 적혀있는 숫자입니다. 숫자? 이건 2인가요? 확실하진 않군요. 확실한 것은 1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제 알았나 보군. 미추르기 검사. 그럴 수가. 이거 말도 안 돼. 에이? 뭡니까? 저도 알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십시오. 평면들을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사체는 이곳 제1스튜디오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사건 당시 찍힌 사진의 기둥에는 1이라 적혀있진 않습니다. 재판장님, 사건은 사실 여기서 일어난 것입니다. 여기? 이곳입니다. 제2스튜디오. 그렇군요. 기둥에 2라고 적혀있었습니다. 여기 제2스튜디오에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뭐지? 잘 모르겠는데? 길이 막혀있었나? 별장으로 이어진 길은 막혀있었습니다. 그건 들었습니다. 길이 막힌 것은 9시 15분입니다. 다시 말해 피해자는 그 전에 제2스튜디오에 갔던 겁니다. 그렇게 되는군요. 우자이 감독의 증언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1스튜디오에는 갈 수 없으므로 별장의 사람은 범일리 없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였습니다. 범행은 별장에 있던 사람만이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범행은 제2스튜디오에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제2스튜디오에는 별장이 있습니다. 별장에서는 사건 당일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죽은 시간에 휴식 시간에 들어갔습니다. 우자이 감독과 프로듀서인 히메가미는 스테이크를 먹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살인 현장이었던 겁니다. 정숙하시오. 면허 측은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살인 현장은 제2스튜디오였다. 그리고 아줌마가 본 것은 피해자 이부쿠로 타케시였다. 이부쿠로 씨는 어떠한 이유로 토노사맨의 인형 옷을 훔쳐 제2스튜디오로 간 겁니다. 바보 같은 소리. 이부쿠로 타케시는 피해자였다고. 토노사맨의 인형 옷을 훔친 건 무엇 때문이냐? 일부러 살해당하기 위해 그런 짓을 했다는 말인가? 그건...
아니면 무슨 증거라도 있나? 피해자 이부쿠로 씨가 인형 옷을 훔쳤다는 증거 말이다. 있습니다. 뭐라고? 수면제. 받아라! 증거는 이겁니다. 약? 병입니까? 이것은 니보시 씨와 이부쿠로 씨가 점심을 먹은 스택구역 테이블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이름표에는 수면제라 적혀 있습니다. 수면제? 그날 피고인 니보시 씨는 오후 내내 낮잠을 잤습니다. 약을 먹고 잠든 것입니다. 이부쿠로 씨의 이해만입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분명히 그 병은 수상합니다만 이부쿠로 씨가 그것을 사용했다라는 증거가 없습니다. 재판장님, 제안이 있습니다. 제안이라고요? 무엇입니까? 물론 이 병에 남은 지문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이부쿠로 씨의 지문이 발견된 겁니다. 과연. 알겠습니다. 병을 조사해 보겠습니다. 오늘 재판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큐타곤의 증언에 의해 사건은 전혀 다른 가능성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경비원이 본 토너사면은 피해자 이부쿠로 타키시였다. 발인 현장은 제1스튜디오가 아닌 제2스튜디오였다. 장갑을 꼈다면? 그러면은 다시 해야지. 로도씨? 네. 당신에게 주어진 숙제는 다음에 문제의 답을 찾는 것입니다. 이부쿠로씨는 왜 인형옷을 훔쳐야만 했는가, 그리고 누가 그를 살해했는가, 그 동기는? 내일까지 그 대답을 찾아보십시오. 숙제가 너무 많잖아. 미추르기 검사. 검찰 측은 니보시 씨에 대한 용의를 처음부터 다시 한번 조사하도록 하시오. 알았다. 이 재판은 마지막 날인 내일까지 연장됩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폐정합니다. 와, 정말 위험했다. 그야말로 위기일관의 상황이었죠. 도중에 이제 그만 돌아갈까 하는 생각을 3번 정도 했어요. 아, 저도 그랬습니다. 그랬었습니까? 모두 자신감이 넘쳐 보였는데 말이에요. 말도 안 돼요. 그런 척한 거죠. 이보시씨, 운명하셨습니다란 생각을 3번 정도는 했어요. 아, 저도. 너무해. 그건 농담이에요. 그렇습니까? 난 딱히 농담을 한 게 아닌데. 그럼 니보시씨, 우리는 이제부터 마지막 조사를 나갈 거예요. 내일 법정에서는 반드시 진범을 찾아낼게요. 네, 공부합니다. 왜 훔쳐서 달아났대? 수고합니다.